그야말로 지독한 징크스 신봉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징크스만 해도 무려 50여 개. 와. 위원님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신인 때 감독님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징크스가? 징크스들 엄청 많이 있고, 저도 실제로 그래서 선수 때는 한 맞아. 10여 년을 수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안경 쓰고, 그렇죠. 코 크고 수염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주부 안경이잖아요. 네. 안경 뭐, 야, 코 떨어진다, 막 이랬으니까. 그랬던 선수를 한 10년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어느 날 30쯤이었는데, 2009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면도를 안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한두 달이 갔어요. 그다음부터 이게 수염 있는 느낌이 그냥 내가 야구를 잘하는 느낌 같은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계속 수염을 기르는 어떤 야구 선수였죠. 근데 운동 선수분들이 네. 그런 징크스를 좀 많이 지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사실 눈을 뜨고 내가 오른발부터 내딛는지 왼발부터 내딛는지 네, 사실 이런 것부터도 신경 써요. 그러니까 뭐 밥의 메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미역국 안 드시죠? 아니 그것도 매일 먹었는데 그날 잘 됐어요. 그럼 또 뭐? 계속 먹는 거죠. 아 그런 거죠. 신기하다. 사실 저도 징크스가 무수히 많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한끗 차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희가 밝혔었는데 제일 중요한 무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무대라고 생각하는 혹은 중요한 촬영 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케줄에는 보라색 속옷. 제가 생각하는 그 항상 그 보라색 속옷만 입고 네네. 가거든요. 아니면 그 똑같은 속옷만 입어야 돼? 아니면 보라색이면 돼요? 아니요 무조건 그 속옷. 그럼 낡았겠다. 그래서 예, 해저 그 뒤에 빵꾸 났어. 그래요? 진짜. 빵꾸 났는데도 입는 거예요? 네 예, 빵꾸 났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다 낡아서 해지면 어떻게 돼? 다 낡아서 해져도 뭐 기워 입어야지. 밴드만 남더라도 입어야지. 아 진짜. 만약에 진짜 중요한 스케줄.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미스터트롯 첫 예선 진또배기 불렀을 때 나한테 기운을 가져다 준 그런 야, 그럼 입을 수밖에 없지.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중요한 촬영 첫 촬영 때. 첫 촬영 때 무조건 아침 식사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 프로그램 론칭을 했는데 톡파원 25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처음에는 4개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아. 파일럿 프로그램, 시즌제 프로그램.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아침 식사를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6개 갑자기 반응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6개 되더니 8개 되더니 12개 되더니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거를 이제 알고 난 후로는 그 프로그램 처음 론칭하는 프로그램 첫 녹화 때 아침을 먹고 가요. 야, 한 끗 차이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네. 한 끗 차이도 첫 녹화할 때 똑같았어요. 오, 대박이다. 똑같이 그 먹고 갔었고. 물론 사실 그러다가 파일럿 내진 시즌제로 끝난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지. 하지만 내 심리적인 이유죠. 근데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서 제가 한 13차 면접까지 봤는데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침에 밥을 차려주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삼겹살 그리고 라면 그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고 가니까 제가 마지막 최종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야 무조건 녹화 날에는 이거 먹고 가야지 해서 늘 먹고 있었는데 최종 날 이제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날도 당연히 일어나서 엄마께서 삼겹살 굽고 계셨고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 다 익어서 제가 이거를 식탁으로 옮겨야지 하고 냄비째로 딱 드는데 이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냄비가 손잡이 빼고 나머지가 뚝 떨어진 거야. 오! 그래서 아 뜨거 하면서 막 이게 뭐야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치우고 갔는데 녹한 날 제가 유력한 우승 후보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왠지 기분이 이상한 거야. 아니나 달라 마지막에 최종 탈락을 한 거지. 그게 기분이 되게 쎄하더라고. 네. 그런데 그때 우승자가 김대호 씨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부터 먼저 기분이 이상했어.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진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걸로 기억을 맞아, 하거든요. 맞아. 크스는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이렇게 보면 승부, 뭐 오디션, 경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좀 높고 예측 불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상황에 자주 처하는 사람들한테 이 징크스가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굉장히 좀 낮아져서 많이 불안해지는데 근데 뭐 내가 보라색 속옷을 입는다, 삼겹살이나 라면을 먹는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즐겨봐 이 채널.